다가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달 20일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고 한달 정도 시범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역 밀착형 경찰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 또 경찰의 업무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이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사무실에서 짐을 빼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경북도청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월 개정된 경찰법 시행으로 경찰 조직이 국가경찰, 수사경찰, 그리고 자치경찰로 분리됐습니다. 국가경찰은 보안, 외사, 경비 분야, 수사경찰은 신설된 국가수사본부 지휘 아래 수사와 형사 영역을 맡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사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수사 등을 책임집니다. 따라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의 지휘와 감독 권한도 경찰청장에서 시장, 도지사 소속의 독립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이전됩니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20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이 운영 위해 신설되는 사무국은 도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등 3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경북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의 인선도 마무리됐습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이순동 전 대구지방법원 판사가 내정됐습니다. 현재까지 자치경찰위원회 발표한 시도 중에 여성 위원이 3명 이상인 곳은 경북이 유일합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경북에서는 6,708명의 경찰 인력 중 13%, 877명이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존의 경찰 조직을 공공안전부, 수사부, 자치경찰부 3부 조직으로 개편을 했고요. 그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분산됨으로 인해서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모델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북자치경찰은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